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여당도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양양자입니다. 네. 정부 네. 여당에서 부동산 투기 하는 이 공무원들, 네.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기, 공자께서도, 식량, 군사, 신뢰 중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신뢰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무신분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제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왕정, 또 공화정, 민주정, 독재정 불문하고 확인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권의 명운과 존폐를 걸고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일부 일탈이 아닌, 저는 이게 이제 빙산 일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예예.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단해야 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이게 사태에 임해야 이제 민심 위반이 수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 시스템 마련이 핵심인데요. 네. 그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불가역적인 양심화 또 도덕화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알겠어요. 네. 네. 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알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국회 지금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마리가 될 것이고요. 우선 예. 이제 법안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 법 내용을 보면 취득 이익 몰수 추징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나 또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국고 환수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데 예, 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이나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우리 헌법의 소급적 의경 위반의 원칙도 좀 넘어서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아시겠지만 친일 재산 귀속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일 재산 귀속 특별법 헌재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할 것 같고 소급 입법이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예외적 사항이 있기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6820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대형 사건 터질 때마다 제일 요란스럽게 척결, 발본색원, 뿌리채 뽑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던 정부나 정치인들. 시간 흐르면 용두삼이 근본대책은 말뿐. 그래서 재탕, 악순환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패권 기술인 반도체가 3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양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 산업이요? 네, 반도체 개발은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숨기거나 오류를 범하고도 이게 무책임하게 넘어가면은 네. 결국은 그 기술은 파탄이 나거든요. 네. 우리 공직 사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적 해이 또 모랄 해주도록 빠지지 않도록 네. 네,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심, 신뢰 예. 그게 더 중요하군요.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국회 통과할까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주변만 가면 이렇게 다 잠자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 법안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되 치밀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8825님께서 LH가 공기업인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직업 윤리, 직업 기업 규정이 없습니까? 없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LH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 둬야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직업 윤리나 기업 규정이 없습니까? LH는? 제가 자세히 이제 LH 그 사규라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네. 이 규정 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네, 관련 부서가 아니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전 공직 사회 를 통해서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안으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이게 도덕적 해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요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가 이게 주무부서인데 국토부가 조사를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민심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LH 사태의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납득시키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정권 전폐가 위태로운데 대충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또 정세균 총리께서 그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또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그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차명 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네.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마디 했어요. 이런 거 바로 수사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기관이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아니어도 네. 뭐 다른 데서 수사 잘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게 투기 의혹 계속 쏟아져 나오면 정부 여당에 불리할 텐데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숨어있는 어떤 이런 비리들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4392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에 너무 실망했어요. 삶의 희망이 무너집니다. 이런 목소리는 젊은 층에서 특히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 예. 의원님이 예, 예. 다 잘못한 거 아니니까요. 의원님이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방지법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5328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도 들어가나요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다 네. 들어갑니다. 예. 7609님 얼마나 법을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만드시길래 이해충돌방지법 몇 년째 입법도 못 하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직무유기한 국회의원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말 몇 년째 이렇게 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왔지만 너무 안타깝고 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투기만 하냐 우리한테는 공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도록 정말 시스템 구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이든 민간이든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공복임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시스템이 절대로 이 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이라야 합니다. 네. 예,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겠다. 다음에 네. 모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